베이스 앰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포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채씨와 함께하는 베이스 앰프 리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거 그루브 엔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거를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던 앰프예요. 그래서 승채씨가 그때 뭐라고 주셨냐면은 럼블에게 외칩니다. 친구야 같이 가자. 네, 저는 베이스 앰프가 없었던 라이브바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이렇게 드리고 9.5, 9.0이 나왔어요. 이게 가성비가 워낙에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가 30와트였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사이즈가 이제 다운이 되면서 가격이 더 내려갔고 거기다가 지금 50% 세일을 하면서 사실 얘는 탑기어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50% 할인이기 때문에. 50%면 솔직히 좀 네. 우리가 할인가가 거죠. 할인율이 40%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약간 뭐랄까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냥 출혈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 40%도 저희가 거의 안 나요. 30%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탑기어에 안 올리고 500만 원이 넘어가면 탑기어 후보에 안 올리는데 요거는 이제 거기에서 참가 자격을 약간 박탈당한 시작부터 박탈당한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안녕 잘가 너는 어쩔 수가 없다. 네, 이게 지금 15와트 앰프인데 21만 5천 원에 출시가 돼 있는데 할인가가 10만 7,500원. 아니 이거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점수도 이 할인가를 기준으로 드리는 점수일 거기 때문에 점수에도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리고 맞아요. 이 악기가 탑기어 후보에도 안 올라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0% 울트라 초대박 할인. 사장님이 쓰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울트라 초대박이 뭐 거의 가장 끝판왕의 네, 그런 수식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옛날에 그때 뭐 여러 가지 무슨 킹과 제너럴 엠퍼러 이순신 뭐 할인 뭐 이런 거 한참 막 유행할 때 그런 걸로 뭐 조금 바꿔보려고 했으나 역시 이 세대에는 울트라 초대박 할인 이런 게 가장 와닿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울트라 초대박 할인에 50% 할인이 적용이 된 GE15BMK 마크2 GE15 예. 베이스 앰프 마크2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MK 15와트 앰프고요. 기본적으로 있을 게 다 있는 네, 그런 EQ, 네. 비들이... EQ가 일단 네. 3밴드 이퀄라이저로 되어 있고요. 볼륨 있고요. 그리고 RC 단자로 옥스가 나가요. 헤드폰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 여기 있고 그 뭐 본 김에 뒤쪽 보면 아무것도 없고 클로즈드에다가 파워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못하네요. 그리고 이쪽 앞에도 보면은 그냥 일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디자인적인 디테일과 여기 메탈 커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인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 10kg입니다. 10kg. 네. 디멘전은 355mm, 235mm, 400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40cm 여기가. 자, 뭐 스펙은 이게 다 살펴본 거고요. 재생 장치로서 한번 그거를 좀 볼게요. 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곡이고요.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원래 저희가 여기다가 막 아무 곡이나 틀 수 없는 게 이제 저작권 문제죠. 그죠 노래는. 네. 그래서 노래는. 제가 뭐 네. 작업한 곡을 틀어봤는데 이게 제가 원래 소스를 알고 있잖아요. 해상도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뭐 밑단이나 하이 쪽에서 재생장치로서 좀 깎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출력 좋고요. 그냥 모니터 감상용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옥스 단자 꽂아갖고 뭐 연습하거나 하는데 무리는 없는 정도예요. 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재생장치로서의 역할이. 자 이렇게 옥스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앰프의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밴드 이퀄라이저 전부 다 중립에다 놓을게요. 고고! 역시 좋아요. 럼블 기다려라 할 만큼의 뭔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10만원짜리 있습니다. 10만원짜리 베이스 올려볼게요. 이 가운데 딸깍 걸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여러분들 중립 찾기 편하시고요. 베이스 다 빼면 이런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미들요. 미들 빠진 소리.
전형적인 V자 세팅으로 놓고 한번 쳐볼게요. 좋아요. 소리 좋은 아니 물론 베이스도 지금 좋은 베이스긴 합니다만 소리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운드. 하이 조금 올리면 해상도 좋은 느낌도 확 낼 수 있고요. 다시 중립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중립 소리. 저는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살짝 올리고 미드를 살짝 빼고. 네, 충분합니다. 자, 건우 거기서 볼륨 조심하시고요. 저희 출력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최대 볼륨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은 뭐 공연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주 작은 소규모 업장이나 아니면 연습용으로는 정말 충분하겠다 생각이 드는 정도의 볼륨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막 무시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고 야 이건 감당 안 된다 이런 볼륨은 아니고요. 네, 아주 적당한 볼륨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슬랩 들어볼까요? 좋은데요, 되게. 네, 좋아요. 와. 정말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중무장한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10만 원에 EMP 가져가면 107,500원 대박이네요, 진짜. 10만 원에 네. EMP 가져가면 이거 뭐 막 탑기어 올라가면 이거 생태계 다 박살내고 다니는 그런 가격대라 뭐 올릴 수가 없어요. 깡패다, 깡패. 네, 107,500원에 베이스 앰프. 그냥 뭐 저는 사실 이건 점수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원래 출시가 107,500원이면 전 만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만점. 승채 씨는? 전 그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107,500원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 점수는 오늘 안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네. 뭐 탑기어로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 가격이 이 퀄리티면 그냥 기본적으로 만점이 나와야 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웬만한 똘똘이가 요만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요만하죠. 네, 이만큼의 차이가 똘똘이와 아닌 것에 똘똘이가 아닌 것에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딱 여기 정도죠, 이렇게. 그 정도가 사이즈. 이만큼의 프리브를 확보를 함으로써 굉장한 사운드 퀄리티를 잡아냈습니다. 다 좋아요 지금. 미들 사운드가 살짝 조금 그 진한 느낌이 있어서 미들만 살짝 빼도 딴 거 그냥 냅두고 미들만 빼도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빼진 마시고 한 요 정도만 거기다 베이스 살짝 올려주시면 풍성한 사운드. 그냥 올려놔도 뭐 괜찮긴 해요. 네. 좋네요. 네, 미들만 여러분들이 잘 간수를 하시면은 네. 얘나 네. 정말 가성비로 중무장. 이거 두 개 같이 사는데 110만 원도 안 들거든요. 근데 뭐 정말 와. 정말 좋은 세다 부럽지 않은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화신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뭐 말해 뭐 합니까? 필요하면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사세요. 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필요하지 않아도 사도 됩니다. 저는 앰프계의 생필품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뭐 아니 뭐 107,500원 뭐 안 필요해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 네. 사놓으시면은 적어도 베이스 이제 유저분들 집에 앰프 없으신 분들 지금 기회입니다. 이거 앰프 마이킹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여기저기 그냥 네 막 갖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생필품 같은 앰프 그루브 엔진 오늘 같이 모니터 해봤고요. 네, 좋은 점수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성비여서 저희가 점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50% 할인 행사 이런 거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준비되는데도 다른 거 악기 베이스 웬만하면 베이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 타임스.